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새 청사를 지금 도청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청사 부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강원도청 신축 예정지로 등록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강원도청 주변을 네이버로 검색했습니다. 지금 청사와 동떨어진 춘천시 후평동 정구합동청사 인근에 안내표시 하나가 보입니다. 강원도청 2024년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된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인터넷 지도에 표시된 강원도청 예정지입니다. 확인해 보니 강원도청이 아니라 한전강원본부 청사 이전 부지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가 2024년 이전을 목표로 매각 대금까지 춘천시에 완납했는데 도청 신축 예정지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근처 음식점 알아보려고 지도 켰다가요. 2024년 예정이라 써 있어서 거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원도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표기를 알게 된 뒤 네이버에 수정을 요구해 정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회원이라면 신규 장소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 누가 이런 정보를 올렸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개인이 했다 그러면 또 고객 정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그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는 이렇게 뭐 의뢰할 수 있겠죠, 수사의뢰나. 현재 강원도는 현 부지에 대한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와 총 사업비, 정확한 신축 장소는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 도정을 관할하는 도청 신축 예정지에 대한 잘못된 표기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